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3년 6월 4일 일요일 비행은 여기 보령으로 왔습니다. 자, 카메라를 중간에 켜가지고 이륙하는 영상은 없어요. 오늘은 2시간 정도 비행을 했는데 짧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의미가 별로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GD 형님이 날개를 또 바꿨어요. 이제 큰 사이즈를 타다가 이제. 뭐라고요? 작은 사이즈로 딱 맞는 사이즈로 바꿔가지고 빨갛고 노란 M7 글라이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GD 형님하고 같이 비행하는 거하고 간단하게 이륙장에서 비행하는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11분 정도로 편집해서 오늘 영상을 업로드 합니다. 지금 노란 글라이더 지나가죠. 저 우리 지영 형님이 이번에 이제 작은 글라이더로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관계로 물을 차고 비행했었는데 이제 물을 안 차고 작은 글라이더로 바꿨어요. 지금 왕자봉 여기로 와서 이제 유리 개글링을 서클링을 하고 그런 거 잠깐 지금 나옵니다. 지영 형님이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지영 형님은 이제 기복이 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실력 있는 스타일이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령 이륙장에서 이륙해서 왕자봉까지 왔는데 오늘은 고도가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여름에 보령 기상은 그렇듯이 올라갈 때는 또 무섭게 올라가는데 대부분 많이 안 올라가요. 오늘 바람은 20km 정도로 서풍이 꾸준히 불었고요. 예보상 20km 정도로 꾸준히 불었는데 실제로 비행을 하면 10km 이렇게 불었어요. 10km 불다가 20km 불다가 이렇게. 바람은 센 바람은 아닙니다. 센 바람은 아니고 리치는 아주 잘 됐고요. 내륙은 이제 거의 25km, 많게는 30km 이렇게 바람이 불기 때문에 비행하기가 가장 까다롭죠. 이번에 문제되고 해서 비행하시는 분들이 이륙장하고 착륙장이 넓은 거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조금 세게 막혀요. 오늘은 보령을 2년 만에 올라왔고요. 보령 왔습니다. 왕자봉에서 지금 하고 한참을 놀았어요. 한참 놀고 다시 이륙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다 자르고 오늘 비행 간단하게 이렇게 했다. 그리고 오늘 저기 비행 안 나오신 분들 보령 이륙장 보령으로 비행 온다 그러면 초보자들은 좀 편하게 이륙할 수 있고 착륙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선호하는 편이고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륙장을 보령 이제 열이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열이 많이 안 튀기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각자 저기가 있죠. 좋아하는 데가 있고 싫어하는 데가 있고. 하여튼 오늘은 보령으로 와서 5천원 만에 그래도 한 약 2년 만에 오니까 좋네요. 옛날에는 여기서 비행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륙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오늘 비행 안 나오신 분들은 궁금하실 텐데 뭐 일하느라고 바빠서 못 나오신 레전드 형님, 그리고 오늘은 보통 집에서 쉬고 있는 타워 형님,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뭐 그래서 고령에서 오늘은 비행을 이렇게 했다 라는 걸 간단하게 나름 재밌었어요. 고령에서 뭐 고도도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가는 대로 동료들하고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춰서 비행을 하면 되니까 비행은 같이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재미가 배가 되고 혼자 하면은 외롭습니다. 재미는 혼자서 느끼는 거고요. 여럿이 하면은 곱하기 배가 되죠. 즐거움이. 뭐 흑성산에서 많이 비행을 하다가 오랜만에 보려고 오니까 감회도 새롭고 또 분위기도 틀리고 또 간만에 또 반가운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지금 러브러브 형님이 오지마! 오지마! 반갑다고 옆으로 막 오면서 손을 흔들고 있어요. 조정을 해야 되는데 손을 흔들라고 막 옆으로 막 오기 때문에 제가 오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리치드 하고 상승풍을 이용해서 또 이륙장 능선 위까지 올라가고 반복되는 거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습니다. 자, 오늘 비행은 이렇게 했고요. 화요일날은 또 이제 비행을 해야 되는데 수요일부터는 이제 문경에서 시합이 있기 때문에 챔피언전과 리그전이 같이 열립니다. 저는 거기에 참석을 하고 화요일날 비행할 사람이 없으면 쉴 것이고 5일 내내 주구장창 비행을 다음주에는 해야 되니까 만약에 비행하실 분이 있으면 같이 비행을 하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오늘 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언더맨이었습니다.
시작 잘하십시오. 이번에 네. 참가하시죠. 네. 예, 화이팅 할게요. 네.